점심시간이라 해서. 점심시간이. 요새 어린이들은 안 보나? 넷플릭스 봐요? 한국은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워요. 지금 웃고 있어요. 네. 보수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존 앤 맥하고 같이 할 건데요. 너무 오래간만이에요. 그쵸?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얼마만에 보는 거죠? 이제 한 6개월? 그치?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6, 7, 8개월쯤 된 거. 작년 여름에 봤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와, 네. 우린 그동안 너무 바빴을 것 같은데, 우선 전부터 그 6, 7, 8개월 동안 뭐 하고 지냈어? 아, 그때는, 아, 좀 약간 많이 한 거 없어서 좀 아쉬운데 학교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요. 친구들이랑 가끔 뭐 놀러 다니고 촬영하고 좀 재밌게 지냈어요. 재밌게 지냈어요? 우리 맥은? 저도 조금 놀다가 그 한 방학 반쯤 되고 나서 그때부터 중학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맥은 또 방학 중에도 공부를 또 준비 혼자 하네? 맥은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중학생 되는 거잖아. 초등학교하고 중학생하고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많아? 왜냐면 저희 학교에서만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있으니까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좋아요. 와, 새로운 친구 사귀게 되니까. 우리 그러면 저는 지금 중학교 친구들이 좀 정기적으로, 그치? 레귤러리 만나는 친구들은 한 몇 명쯤 돼? 한 반이 30명이면요. 한 10명이 같은 학교로 갔는데 네, 그 중에 약간 친한 애들이 몇 명이랑 같은 반 될지가 네, 좀 궁금해요. 궁금하지. 맥은 지금 주로 자주 보는 친구들이 한 몇 명쯤 돼? 저는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놀지는 못하고 그냥 영상통화로 하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영상통화 네. 자주 해? 자주는 안 하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면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건 우리 역시 형인 존이겠네? 네. 이거 친구들은 그리고 엄마 아버지고 그치? 존하고 맥이 그 학교 다닐 때 우선 지금 중학생인데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 뭐고 그 좋아하는 그 수업이 그 이유? 제일 좋아하는 수업을 점심시간이라 해서 점심시간이 제일 좋아. 저는요 약간 과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과학 또는 체육이요. 과학하고 체육하고 네. 과학에서 나 같은 경우는 물리하고 화학이 있을 때 물리보다는 화학이 더 재밌었거든. 근데 중학교 때 물리 화학 다 배우나? 아니 약간 나눠서 배우지 않고 조금씩 배우거든요. 조금씩 배워. 네, 저도 화학이 훨씬 재밌어요. 물리가 좀 힘들어서 화학이 더 좋은 거 역시 우리 잔하고 나하고는 우리 같은 과다 그치? 물리가 좀 어렵지 그치? 화학은 쉽고 그치? 그리고 생물은 배우나? 이제 중학생 때는 생물 안 배우나? 중학교 3학년 때 약간 들어가 약간 생물 배워? 오케이. 그러면 우리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막 그러는데 그런 뭐 병균, 바이러스 이런 거, 박테리 이런 거 좀 배우나? 아니면 아직은 중학생이니까 안 배웠나? 아직은 안 배웠어. 저는 제가 과학도 좋아하는데 제가 방과후를 다니거든요. 거기에서 과학을 하는데 아까도 생물도 했고 지금 병균도 배웠어요. 병균도 배워.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인데 벌써 병균도 배우고. 야, 방과후가 좋긴 좋구나. 그치? 네. 그리고 형은 점심시간 수업이 제일 좋대는데 우리 맥은 어때? 전 과학이요. 과학. 그 다음에 영어는 너무나 집에서 잘할 텐데 영어 수업 시간에는 너무 쉬워서 어때? 심심해. 심심하구나. 우리 저는 영어 수업 시간 때 어때? 아, 저는 저희 영어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다 보면요.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자 하면서 항상 저보고 읽으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영어 선생님이 2년 동안 제 영어 쌤이랑 담임 쌤을 해가지고 영어 시간마다 약간 좀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을 도와드린 것 같아요. 도와드려. 야, 저는 그치 그냥 모범생으로 발음도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고 우리 맥은 어땠어? 저도 어쩔 때 영어 읽어달라고 하긴 한데. 네. 원어민 발음. 그러면은 어떻게 책을 갖다가 딴 애들 발음 들으라고 책을 보고 읽어 아니면 자연스럽게 회화 컨버세이션을 해 어떻게 해? 일단 더 자연스러운 건 회화하겠죠. 그렇지. 근데
하라는 거는 읽기. 하라는 선생님 시키는 거는 읽기는 거나 네. 발음 때문에 우리도 발음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발음 좋은 애들이 있으면 굉장히 부러워했어. 발음 좋아서 좋겠다. 그 다음에 방과 후에 지금 방과 후에 이렇게 공부해서 그치 병균도 배우고 그랬는데 우리 주호는 방과 후에부터 뭐 해? 저도 맥천 초등학교 때는 그 방과 후에 그 과학 저도 그거 다녔고요. 다녔구나. 네, 뭐 로봇 그런 거 되게 재밌는 방과 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이제 내신 때문이고 이제 고등학교도 등급 때문이고요. 그렇지. 학교 끝나고 바로 좀 아니 한 집 가서 책 같은 거 챙기고 학원 가서 한 몇 시간 동안 학원에서 약간 수업 듣거나 공부하거나 해요. 그러면은 그 방과 후 하고 또 학원 가고 그러면은 저녁은 언제 먹어? 저는요 약간 학원 가기 전에 약간 간식을 좀 챙기다가 학원 끝나고 먹거든요. 학원 끝나고 그럼 네. 좀 늦게 먹겠다? 네, 좀 늦게. 그럼 학원에는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배워 학원에서? 그게 날마다 다른데 보통 학교 할 때는 5시 반에 시작해서 8시 또는 9시까지 하거든요. 근데 좀 웃긴 게 엄청 긴 시간 같은데 제가 오히려 좀 짧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길게 다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네, 10시, 11시까지 하는 애들도 있어가지고요. 너무 공부에 열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자는 8시에 끝나는데 그 길게 하는 애들은 10시, 11시까지 하면은 걔네들은 그러면 집에 언제 가? 그 끝나고 가?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자는 시간도 굉장히 짧겠다, 걔네들은? 네. 그러면 저는 8시에 끝나고 집에 가서 또 공부해? 아니면은 집에 가서는 뭐 맛있는 거 먹고 TV도 좀 보고 엄마랑 얘기도 하고 뭐 해? 집에 가서는? 엄마가 저희 일찍 자라고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요 밥 먹고 약간 내일 준비하고 바로 자요. 바로 자요. 네, 약간 놀 시간은 다 주말에 놀 시간은 주말에는 야 그러니까 주중에는 역시 수업이 많구나. 그치 학원도 있고 우리 맥은 그러면 방과 후하고 맥도 학원가? 학원이 가긴 해요. 가기는 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안 갈 때도 있어? 매일 가진 알아? 예전엔 매일 갔어요. 근데 태권도도 매일 갔었었는데 요즘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못 하게 됐어요. 학원을 못 갔구나 바이러스 때. 네. 그럼 태권도도 못 하고. 네, 그리고 과외 하기 시작했어. 네. 그러면 과외는 그러면 선생님이 집에 와 아니면 선생님 집에 가서 해? 과외는? 그 둘 다 해요. 둘 다 해? 네. 와 그러면 우리 존하고 맥은 한국 애들하고 똑같이 과외도 하고 학원도 하고. 와 그러면 형은 들어와서 그 다음날 수업 준비하고 엄마가 일찍 자려니까 빨리 자는데 맥은 학원에서 몇 시에 오고 보통 와서 또 몇 시까지 뭐 하고 엄마가 몇 시에 자라고 그래? 맥은 더 어리니까 더 일찍 자라고 그러겠다? 그 일찍 자는 건 맞긴 해요. 근데 그 제가 스케줄이 그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과외라서 뭐 어쩔 때는 1시에 해가지고 2시, 3시에 끝나거나 3시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늦어질 때는 있지만 그리고 어쩔 때는 두 개 해요. 어쩔 때는 두 개 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9시 30분에 끝나요. 한 5시에 시작해서 친구들은 그럼 언제 만나? 주말에 만나? 아니면 주중에도 만날 수 있어? 우선 저는? 이게 때마다 좀 다르거든요. 약간 시험들이 있을 때요. 시험 한 달 전에 이제 시험 준비해서요. 막 학원을 더 늦게 하고 아까 말했던 8시, 9시 그건요. 시험이 아닐 땐 8시까지만 하다가 시험일 때 더 늦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학원도 저희는 시험이 아닐 때 수요일은 쉬거든요. 네, 그래서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친구들을 수요일이나 주말에 만나고요. 와, 괜찮다. 네. 그치? 수요일하고 주말에 만나고. 그 다음에 시험이 있을 때는요. 그냥 주말에 가끔 만나거나 아예 안 만나거나. 아예 안 만나거나. 네. 야, 우리 맥은 어때? 친구들 언제 봐? 저는 자주 보진 않지만 학교 갈 때 끝날 때 조금 놀다 집에. 놀다가 집에. 오케이. 주말에는? 주말에는 친구들 만나긴 해요. 만나긴 해. 그러면 보통 주말에는 뭐 토요일 날도 만나고 일요일 날도 만나요? 아니면 하루만 만나요? 그건 그냥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맥은 친구들 만나면 보통 오후에 만나면 한 몇 시간 같이 놀고 뭐 해?
한 2시간 정도 놀고, 2시간 놀고 어쩔 때는 그냥 많이 놀아. 많이 놀아? 어. 그래서 내가 뭐 좀 물어보고 싶은데, 요새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넷플릭스, 요새 어린이들은 안 보나? 넷플릭스 봐요? 아, 저는 약간 그런 걸 잘 안 보고 유튜브 같은 걸 좀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 많이 보고. 오, 네. 맥은 어때? 저는 어쩔 때 제가 그 완전 심심할 때는 한번 그냥 삼촌 계정 한번 빌려서 뭐 있나 보고 그냥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둘 다 다 그 넷플릭스는 별로 안 보고, 저는 가끔가다 심심하면은 유튜브 본인이 원하는 거 보고, 우리 맥은 유튜브도 아직 안 보나? 유튜브 보긴 한데 그것보다 친구한테 노는 게 더 잘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모르면은 네이버로 검색을 하거든. 근데 요새 애들은 네이버로 검색을 안 하고 유튜브로 많이 검색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저는 아니에요. 아니야. 저도 아니에요. 아니구나. 그냥 그, 인터넷에 검색하는 게 인터넷에 검색 답이 잘 나와. 답이 잘 나와. 우리 맥도? 네, 근데 유튜브에 검색하면 답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답이 나. 예를 들어서 지금 디디에 우리 열심히 지금 촬영해주고 있잖아. 디디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하다가 프린터에 종이가 껴서 안 나와. 그러면 디디에 이거 와서 고쳐달라 그러면 금방 유튜브로 들어가. 그래서 무슨 타입의 프린터가 종이가 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유튜브에 이제 영상으로 뭐 종이가 꼈을 때는 뭐 어디를 뚜껑을 어떻게 열고 어떻게 해라 그렇게 그림이랑 다 나오니까 뒤에는 그러니까 나이 들은 사람이 검색할 때 유튜브? 아니 저희도 뭐 이런 식으로 고장나면 하거든요. 고장나면? 근데 대부분 인터넷으로 쳐서 그냥 고치는 방법 약간 영상 같은 걸로 그냥 유튜브에 뜨면 보거든요. 네, 오케이. 근데 유튜브를 검색한다고 했을 때 네, 그거 말고 그냥 앵 뭐 어떤 뭐 요리 재료 어떤 뭐 수학 답 그런 거 말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구나. 그런 거 오히려 영상으로 나와서 설명하는 게 되게 편하고 좋아요. 편하고 좋구나. 네. 오케이. 우리 맥도 그래? 네. 오케이. 그럼 둘 다 벌써 유튜브는 상당히 보고 있네. 네. 지금 우리 잔하고 맥은 한국에서 쭉 학교 다니고 있잖아. 근데 또 미국 애들은 미국에서 지금 미국 학교 다니고 있잖아. 근데 가끔 또 미국에 놀러 가기도 하잖아. 그럴 때 그 미국 학교 다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은 한국 학교 다니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미국 학교 다녔으면 좋았겠다 하는 거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미국 학교에서 그 일단 처음으로 제가 좀 원하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뭐야? 첫 번째 하나는 급식이거든요. 급식? 네, 항상 햄버거나 뭐 피자, 그렇지. 파스타 그런 거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는요, 특히 고등학교에서 약간 학교 대 학교로 약간 운동 그런 대회 같은 걸 많이 해요. 네,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워요. 그렇다면서요. 약간 학교 팀에 나가서 다른 학교랑 붙으면 엄청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 네, 근데 그런 대회가 거의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역시 저는 관찰력도 정말 대단하다. 우리 맥은 미국 갔을 때 요런 거는 형처럼 미국 학교 다녔으면은 이런 점은 더 좋았을 텐데 어떤 그런 거 있었어? 한국 학교가 좋아요. 한국 학교가 좋아. 미국 학교 부러워 본 적 없어? 네. 와, 우리 확실히 맥은 어렸을 때부터, 그치? 우리 존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와서 완전 한국인이야, 그치? 네. 그래. 그리고 내가 참 우리 잔하고 맥 보면 너무나 내가 기분이 좋은 게, 나는 이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잔하고 맥하고 이제 또 우리 여러 번 만났으니까 친해졌으니까 어쩔 때는 존댓말도 하고 어쩔 때는 내가 말을 놓고 반말하잖아. 근데 둘은 참 그냥 항상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댓말을 써서 너무너무 이쁜데, 우리 맥은 그 반말하고 존댓말 하나도 그 어려움 없었어요? 어려움은 제일 처음에 많았어요. 왜냐면 저희 가족에는 존댓말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어른들 보고 반말한 적은 없지? 네. 근데 한 살 차이 나는 친구들은 조금. 그렇지. 근데 한국 애들 그 나이 갖고 막 형 동생 따지는데 딱 봤을 때 형인지 동생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서 본인이 그 구별해? 그냥 이름으로 불러요. 이름으로 불러. 형 그렇게 안 하고 이름으로, 그치? 네. 저는 어떻게 불러? 왜냐면 예를 들어서 디디에 같은 경우 한국 사람이라면 디디에야 그러잖아. 근데
외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디디에 그러잖아. 근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해? 저는 그거는 와 한국 친구랑 얘기하면 뭐 아 땡땡땡땡 아 뭐 땡땡 에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아하. 부르거든요. 아하. 근데 그 방금 맥한테 물어봤던 것 중에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에서 제가 좀 웃긴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래 얘기해봐. 제가 요즘에 새로 만난 친구가 있어요. 아하. 근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 저랑 같은 나이예요. 근데 저보다 키가 훨씬 크거든요. 아니 조원이 지금 거의 1m80인데 전보다 더 커? 네 저보다 한 5cm, 7cm 정도 큰 것 같아요. 와, 근데? 되게 키가 큰 친구라서 처음에 그냥 모르는 사이로 만났었거든요. 그치? 그 운동을 하다가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좀 친해졌는데 알고 보니 같은 나이에요. 근데 처음에 저보다 그 정도 키가 크니까 형인 줄 알고 형이라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걔는 가만히 있어 형이라고 부르는데. 아 걔도 처음 만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이제 뭐 친해지다 보니까 서로 나이를 알게 되고 친구인 건 아는데도 제가 가끔 그 이미 형이라고 입에 붙어가지고 같은 나이인데 계속 형이라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 재밌다. 그 다음에 그 미국 가서 생활을 가끔가다 할 거 아니야? 방학 때 같은 때 놀러 갔을 때 그러면은 미국 친구나 아니면 미국 친척들을 만났을 때 쟈니나 맥도 모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국 문화적인 어떤 행동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오 이거는 우리랑 좀 틀린데 그런 지적받는 거 없었어요? 아 하나 있어요. 뭐 지적받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뭐 어디 할머니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음악 들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일어났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그냥 둘이 길 가다 만나니까요. 그치? 그냥 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고개 쓰고 인사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가도 되는데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한 몇 번 제가 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미국에서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걸 모르고 이상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지. 네. 왜냐면 거기서는 고개 숙여서 인사하지 않잖아. 그냥 하이 이 정도 하잖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 보면요 항상 약간 손으로 인사하려고 노력을 해요. 너무 이렇게 하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재밌다. 우리 맥은 어떤 경험 있었어요? 저도 그 인사하는 건데 제가 인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엄마가 발견한 건데 핸드폰에서 그냥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핸드폰 들고도 안녕히 계세요. 그렇지. 네. 몸에 밴 거지. 그치? 인사할 때는 고개를 숙이는 게 아이고 참 이제 우리 둘다다 다 한국 명예 시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엄마 아빠랑 이렇게 한국 사회 지금 생활한 지가 지금 벌써 몇 년 됐지? 6년. 7년. 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좀 한국말도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네, 아니 원래는 아예 못 알아들었거든요. 전혀 못 알아들었죠. 근데 요즘에 제가 좀 알아친 게 제가 통역을 안 해도 어떤 부분을 고개 숙이면서 네 하더라고요. 지금 웃고 있어요. 네. 근데 엄마가 특별히 공부해? 아니면 어떻게 엄마가 한국말을 좀 알아듣게 됐지? 아 그냥 여기 살다 보니 된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네. 경험에 엄마가 저희도 약간 케어해주고 그렇지. 촬영 같은 것도 도와주고 자기 일도 있어가지고 따로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네 항상 한국인들이랑 있어가지고 조금씩 이제 알아듣는 것 같아요. 디디에 알리슨 늘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같이 다니니까 한국말을 잘 이해한대요. 이제 디디에도 한국말 잘 저랑 같이 다니니까 네? 오케이. 내가 오늘 우리 존하고 맥 보면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얼마 전에 베이징 그치? 동계 올림픽 끝났잖아요. 네. 근데 그 올림픽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 동계 올림픽 하면 윈터 올림픽이잖아. 그 게임 중에서 어느 게임이 제일 좋고 특히 선수는 어떤 선수가 좋은지 얘기 좀 해볼래? 스키 점핑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왜? 신기해요. 신기해. 이렇게 높게 가니까. 높게 뛰니까. 우리 저기 맥은 스키 타? 스키 타긴 해요. 근데 점핑은? 점핑은 못해요. 그다음에 스케이트는? 스케이트는 잘 타요. 스케이트 잘 타. 그러면은 스피드 스케이팅 아니면 피규어 스케이팅?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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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잘하는 거죠. 한국이 잘하는 거. 와. 그러면 우리 맥도 잘해? 네. 우와.
존, 진짜 잘해? 맥?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맥은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 게임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좋았어? 제일 재밌게 본 거? 저도 아니 스키점핑이 재밌었고요. 그거 빼고는 옛날에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게 그 영미 영미 하면서 막 컬링 했었던 거 있잖아요. 나는 네. 그런 종목이 생긴 것도 그치? 그거 생긴 지 얼마 안 됐지. 근데 왜 그 컬링 컬링이 이렇게 재밌었어? 사람들 다 너무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하고요. 뭔가 되게 단순한 게임인데 사람들이 다 좀 약간 신나고 되게 완전 열심히 게임한 게 되게 재밌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하나 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렇게 올림픽에서 여러 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경쟁할 때 우리 맥은 누구 응원해? 디디에는 블란스 사람 응원하고 나는 한국 사람 응원하거든. 맥은? 저는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상관없고 그냥 어떻게 플레이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와. 미국 선수들이 이번에 좀 잘했어요? 못했어요? 어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한국 선수들 더 열심히 봤구나? 네. 우리 저는 어때? 응원할 때. 저는 약간 딱히 응원하는 팀은 없거든요. 저도 그냥 맥처럼 그냥 재밌게 보고. 재밌게 보고. 네. 미국이나 한국이 이기면 좋구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기면 좋구나. 근데 이번에 그 중국에서 할 때 관중이 없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TV로 봤잖아요. 근데 TV로 볼 때는 관중이 있고 없고가 나한테는 솔직히 별로 큰 영향을 안 미쳤거든요. 우리 존하고 맥은 어땠어요? 관중이 없으니까. 저희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었어. 네. 오히려 관중이 없는 게 선수들한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코치의 말을 듣거나 뭐 더 할 수 있잖아요. 관중이 원래 소리 막 질러서 그럴 텐데. 맞아.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정확하거나 뭐 좀 더 선수가 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피겨 스케이팅도 참 보기 좋았거든. 피겨 스케이팅 좀 봤어요? 보긴 했어요. 근데 별로였어? 별로는 아닌데 신기해요. 그렇게 도는 게. 그것도 막 공중에서 세네 번을 돌잖아. 네. 근데 한번 시도해봤어? 시도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발목을 한번 접질른 적이 있어요. 접질렀어? 그래서 그거 점프하다가 막 한 세네 번 돌다가 스케이트 위에 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거를 약간 잘못했다가 발목 다친 일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좀 솔직히 맞아. 무서워요. 무섭지, 그치? 맞아. 나는 진짜 근데 그 선수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점프하다가 떨어져서 뭐 발목에 상처 있고 근데도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둘 다 다 이렇게 스포츠를 잡으로 할 생각은 없지? 있어? 없어요. 없어? 저는 가능하면 무조건 할 텐데요. 그럴 실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취미인 것 같아요. 취미인 것 같아요. 하여튼 나는 잔을 보면 항상 내가 정말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내가 존경하는 게 항상 본인을 참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래서 아주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진짜 존하고 맥은 그 안 본 사이에 특히 지금 존은 키가 1m 80 정도로 됐고 저번에 봤을 때는 맥은 저보다 작았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크고요. 그래서 하여튼 키만 큰 게 아니라 생각도 행동도 더욱더 그쵸? 많이? 와우! 네 그래서 정말 아주 또 오늘도 보람 있고 즐거운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곧 다음에 만나도록 이렇게 해요. 네. 아비엔토.